시간 잠을 안 오고 배고프신 분들 위해 나인뉴스가 돌아왔습니다. 우와! 늦은 시간 잠을 안 오고 배고프신 분들 위해 나인뉴스가 돌아왔습니다. 자처 활동이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 자처 활동이 끝나고 끝나자마자 저희 앨범 준비를 시작해서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먼저 컴백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다짜고짜 신곡 소개를 시작할게요. 와! 다짜고짜 신곡 소개란 20초 안에 타이틀곡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를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볼게요. 시작! 네. 시작! 후회! 이별! 미련! 보고 싶어! 찾다! 배고파! 허해! 야식! 치킨! 헤어지자! 전화! 정말! 너 지금 어딨니? 기사! 첫 남친! 보고 싶어! 배달! 아침 드라마! 땡땡땡땡땡땡땡! 끝났어요? 네.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와! 앨범 이름이 로스트인 만큼 평소 물건을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한번 지목해볼까요? 저는 하나, 둘, 셋! 성아!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곡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앨범 로스트 전체적인 컨셉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주세요. 소니 씨가 대답해볼까요? 네. 저요? 은주 씨가 대답해보세요. 앨범 소개요. 네, 저희 이번 앨범 로스트는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은 가사가 많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곡들이 들어있고요. 겨울이라는 계절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앨범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앨범들보다 조금 더 여성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많이 살린 그런 앨범입니다.